안녕하세요. 저는 율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종현입니다. 일단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제 목소리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는데 꼭 이렇게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조금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뭔가 완전 메이저 곡이잖아요. 근데 마이너한 느낌으로 한번 가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펑크라는 장르를 아주 좋아하는데 하늘을 달리다도 되게 신나는 곡이지만 원곡과는 조금 다른 마이너한 느낌으로 가면서 리드미컬한 곡으로 편곡을 해봤어요.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제가 취미로 곡을 쓰게 되면서 음악 너무 재밌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 라기보다는 제가 길을 걸으면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이란 게 되게 삶을 좀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길을 걷다가 음악을 들으면 발걸음도 왠지 좀더 신나지는 것 같고 좀 감정을 쏟아내고 싶을 때, 슬플 때 그럴 때나 음악을 들으면 좀더 위로받는 느낌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싱어송라이터로든 작곡가로든 곡을 써가지고 대중들이 제 곡을 접했을 때 사람들의 삶도 좀더 다채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음악으로 인해. 저는 곡을 만들 때 보통 좀 신나는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펑크나 그런. 요즘에는 또 발라드 쪽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살짝만 들려줄 수 있어요? 살짝만요. 그대, 날 떠나려 하지 마요.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요. 이런 곡을 많이 써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처음에 음악할 때는 제 목소리가 너무 미웠거든요. 녹음한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아했던 뮤지션이 유재하라는 분인데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동경을 많이 했었거든요. 유재하님의 목소리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내성적이라서 사람들한테 먼저 못 다가간다거나 그런 인간관계도 조금 힘들고 요즘 MBTI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저를 더 틀에다 가둬놓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성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제 의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안녕, 미래 나야. 지금쯤 너는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 음악을 열심히 해도 좀너 스스로 외로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보다는 좀 더, 인간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화이팅해.